양심으로 버티세요. 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양심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 안에서 울리는 양심에 솔직하게 반응하세요. 그러다 보면 오늘 내 양심의 소리 못 들었던 것도 내일은 또 들을 수 있을 때가 와요. 뭐냐면 이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안 찔리는 거 많잖아요. 찔려야 되는데 안 찔려 해요. 양심. 에고가. 에고가 좀 불감증에 걸린 거예요. 양심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에고가 못 느껴요. 그래서 사실 양심 분석하라고 할 때 못 느끼는데 느끼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왠지 찔려야 될 것 같아서 이쯤에서. 그래서 아 이게 좀 솔직히 찔렸다라고 쓰지만 솔직히 내면에서는 그렇게 찔리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분석해버리면 도움이 덜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지금 나의 내면에서 찔리고 있는 게 뭔지 그걸 쓰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 솔직히 반응해주면요. 내일은 그 다음은 지금 내가 못 느끼고 있는 불감증이 걸린 그 부분도 느끼는 날이 오는데 지금 자꾸 못 느끼는 걸 느끼는 척 하고 넘어가 버리면 영원히 못 느껴요. 지금 양심의 소리 여러분 다 못 느낍니다. 다 느끼고 온전히 반응할 때가 팔지보살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팔지보살까지 계속해서 양심 감각을 깨우는 역할을 해요. 다 깨워져서 그게 다 각성이 돼서 거부할 수 없게 돼서 이제 안 지킬 수 없게 되면 팔지보살이 돼요. 지금 우리가 깨어갈 때지 다 깨운 척 가장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지금 자기의 한계도 아시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양심이 원하는 걸 다 하겠다 그러면 왠지 우주적이 돼요. 지금 여러분 막 온 우주를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목표를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현재 내 역량, 내 상황에서 양심이 양심의 울림, 양심이 찜찜하다고 하는 거,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는 것에서 대해서 최선을 다해 반응하겠다. 이렇게 다짐하셔야 돼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오늘 목표는 그거예요. 그날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채우셔야 내일은 또 다음에 더 나은 목표가 또 제시돼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다 고수가 되실 텐데 처음에 목표를 너무 무리하게 잡고 가시면 얼마 못 가서 자빠지고 끝납니다.